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12월 16일에 네이버 반다이몰 랜덤박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정판이 없던지라 클럽지 랜덤박스가 아주 끌렸네요. 뭐가 들어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LED 유닛도 있다던데 제발 그것만 피해줬으면 좋겠네요. HG든 MG든 뭐든 좋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넘나 궁금하네요. 커터칼 가져와서 하면 될걸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뜯어진다고 들들거렸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봐도 상당히 멍청했네요. 혹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클럽지 랜덤박스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리 안 열리냐. 됐다. 자, 이제 반대쪽도 마저 뜨겠습니다. 다 됐네요. 이제 오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킷이 나올 것인가? 큰 박스 하나가 반겨주는군요. 안에 클럽지 10주년 책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50% 환율이라던데 기분이 좋습니다. 클럽지 한정판이 10주년이 되었나 보네요. 종이의 재질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10주년 기념 책자 안에는 지금까지 나온 클럽지 한정판들이 소개되어 있네요. 정말 이렇게 모아보니 반다이의 상술, 그게 아니라 정성이 보입니다. 아무튼 기념으로 평생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뭘까요? 레드 프레임인가? 일단 뽁뽁이를 좀 벗겨보겠습니다. 큰 거 하나니까 피지인가? 네, 이 녀석의 정체는 피지 블루 프레임이었습니다. 건담 아스트레이 블루 프레임 퍼펙트 그레이드 피지. 예!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살다 이런 날이 또 있네요. 사실 HG 다 섞여오면 내년 1월 한 달은 한정판 데이로 꾸밀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한정판이 하나도 없다 보니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었네요. 2개월 전에 피지 레드 프레임을 만들었었는데 한 번 더 만들겠네요. 사실 그때는 초창기라서 조립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초점도 안 맞고. 마침 이렇게 또 운 좋게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번에는 잘해봐야겠어요. 한정판은 캐논이 들어가 있네요. 신기하다. 오늘은 일단 대충 봤지만 다음에 차례가 돌아오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말에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네요. 저니까 한 번 더 볼게요. 히히. 정말 기분 좋은 럭키박스였습니다. 택배 받기 전에 샌드록 작업 중이었는데 마저 해야겠네요. 택배 왔습니다 할 때부터 예 왔구나 했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랜덤박스의 언박싱을 마치고 다시 작업하러 가야겠네요. 급히 촬영하느라 아무것도 준비 못해서 죄송하고 아쉽네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안녕.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